경상남도의 채무제로 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과를 명확히 한다며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정가브리핑 김상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군 의원과 도의원 33명으로 구성된 지방의원협의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의 채무 제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시군에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나 도비를 제때 지원하지 않아서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 진지의료원 폐업이나 기금을 폐지하면서 생긴 사회 갈등을 들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내일 남은 빚 957억 원을 갚은 뒤 모레 채무 제로 선포식을 열 예정입니다.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 여당 시장과 야당 의원이 의기투합했습니다. 이례적인 모습에 호평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안상수 창원시장과 여당 의원들은 언제 만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원 간담회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는데 며칠 새 하기는 어려운 눈치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경남은 여당 의원 12명, 야당 의원 4명으로 20대 국회를 맡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저버리지 않고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